라틀리프의 좀 패스를 짧았던 경향이 있었는데요. 임동섭 외곽포가 발을 빛이 않습니다. 임동섭 선수는 너무 급했어요. 아, 정용 선수 뭐 이런 플레이를 또 이곳에서 함께 반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역전을. 예. 네. 자, 부부가 함께 오셨군요. 아, 그렇죠. 네. 정조욱 선수의 가족이 함께하고 있는 잠실내 체육관이고요. 문태영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라틀리프 리바운드 이후에 터치. 자, 라틀리프가 그대로 볼을 놓쳤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잠실 신비주의 이제 밝혀지는군요. 오재원 선수가 고향 체육관에 이어서 이제 잠실도 찾았습니다. 아, 경기장을 옮겨 댕기면서 보네요. 예, 농구에 대한 사랑이요. 라틀리프의 블락샷! 엄청난 높이를 과시했던 라틀리프입니다. 자, 그에 앞서서 라틀리프가 이현민이 다소 이 플루터에 가까운 빠른 타이밍에 레이업을 시도했는데 걷어냈어요. 네. 그러면은 또 인정하고 또 대비하면 두려움 줄어들고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나날이 이제 에미 선수가 뛰면서 올 수 있겠죠. 송교창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레이업 실패. 반칙. 파울이에요.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